오늘 이른바 삼성그룹 고시로 불리는 SSAT가 치러졌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이 시험을 봤는데 스마트폰 등 현안 관련 문제도 많았습니다만은 국사와 세계사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평소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시험 준비만 했던 응시자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시험을 마친 삼성 하반기 대졸 공채 응시자들이 몰려 나옵니다. 삼성 입사 첫 번째 관문인 직무 적성 검사 SSAT에는 10만 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본부고사장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대부고에서 한창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시자들은 오전 9시 20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렀습니다. 국내 79곳,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 3곳 등 모두 82개 고사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국사와 세계사 비중이 높아 평소 독서량이 많지 않으면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갤럭시 노트 4 등 최신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을 묻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문제만 풀어보고, 근데 어려워서 지금 되게 혼란스럽네요. 삼성이 내년부터 서류 전형을 부활하려는 것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서류 전형 부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응시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 사투로 그렇게 많이 걸러지는 게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삼성은 올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4,500여 명을 뽑을 예정. 삼성에 입사하려면 최소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TV조선 이동훈입니다.